코로나19의 장기화로 움츠려든 문화예술계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예술가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운영됩니다. 바로 문화예술단체가 10개월간 연수단원을 신규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사업인데요. 민간 공연예술단체의 기획 경영 및 무대예술 분야 전문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공연예술 전문 인력 지원 사업과 무대기계, 장치, 무대조명, 무대음향, 무대영상 등 무대기술 분야에 입직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 인력을 대상으로 한 무대기술 인턴십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채용 기간과 지원 금액, 채용 절차가 다르니 지원 전에 홈페이지의 내용을 잘 살펴봐야겠죠.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사업은 연수단원 인건비를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지원합니다. 선발 방법은 워크넷 등의 공개 구인 공고를 최소 10일 이상 게시 후에 소정의 채용 심사와 자격 검증을 거치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198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즉 만 34세 이하의 문화예술 전공 졸업자를 연수단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민간예술단체 및 국공립단체며 채용 분야는 큐레이터, 연주자, 성악가, 연출자 등의 창작 및 실현 분야와 기획, 홍보, 마케팅 등 기획 및 경영 분야입니다. 연수단원 경력자 및 기존 근무자는 채용 불가하며 이외에도 지원시 유의사항이 있으니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후 지원 신청 바랍니다. 지원 규모는 민간예술단체의 경우 1인당 월 192만원, 국공립단체의 경우 월 172만원입니다. 2022년 최저인건비를 반영해 예년에 비해 지원 금액 규모를 올렸으며 신청 양식 또한 간소화했습니다. 다만 장애인 채용 선발 시 해당 단체가 장애인 편의시설과 근무 환경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됐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예술 전문 인력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청 대상은 공연예술단체, 공연장 보유 공연예술단체, 공연장 등이며 각 단체는 공연기획, 경영 및 무대예술 분야 전문 인력을 상근 직원으로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민간 공연예술단체 소속 전문 인력의 인건비의 일부로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지원되며 1인당 월 100만원에서 최대 160만원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 근로자의 4대 보험은 사업자 자부담 비용으로 산정되며 이 사업은 국공립 예술단체 및 재단의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년 처음으로 운영되는 사업인 무대기술 인턴십 지원 사업 안내입니다. 이 사업이 무대기술 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공연 예술 분야 인프라 강화 및 창작 여건 개선에 기여하길 바랍니다.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단체의 자격은 공연장을 소유하고 운영 중인 국공립기관 및 민간단체로서 해당 공연장에 무대기술 분야 상근 인력이 한 명 이상 소속돼 있어야 합니다. 채용 신청 대상자는 무대기계 장치, 조명, 음향, 영상의 직무를 희망하는 인턴 지원자로 만 39세 이하 청년이어야 하며 기존 근무 중이었던 인원을 채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선정 단체와 무대기술 인턴은 2022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인건비를 지원받게 되는데요. 1개월은 교육기간 훈련비 명목으로, 나머지 7개월은 인건비 명목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네, 세 사업 모두 국가 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하고요. 2021년 10월 14일부터 11월 8일 오후 6시까지 신청 접수 받고요.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심의를 거쳐 12월 말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지원금 교부 예정은 3월입니다. 사업마다 지원 신청서 이외에도 필수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으니까요. 반드시 확인하고 제출 바랍니다. 유민 씨, 과거에 네. 야구 프로그램 아나운서로 활동했잖아요. 아, 그랬었죠. 프로야구도 고등학교, 대학교 갓 졸업한 신인 선수들이 입단하면 젊은 피, 새로운 피를 수혈한다. 이런 표현 많이 사용하지 않나요? 맞아요. 잘 아시네요. 코로나19로 올해까지 힘든 시기를 보낸 문화예술계가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 젊은 피, 청년들의 싱싱한 기운을 받아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2022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지치지 않는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문화예술계 곳곳에서 활약하며 신선한 영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